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요즘 어머니 건망증이 심해져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치매 예방 정보를 찾던 중에 치매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치매 예방 주거환경 가이드북 책이 기재된 걸 봤어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치매 예방을 돕는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이 있다면 수시로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꺼내서 볼 수가 있겠죠.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의 강효진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치매 환자를 위한 주거 환경 가이드북이라고 하던데 치매 환자에게 주거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 같은 가이드북을 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치매 어르신은 물론 인지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일반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서도 집 안팎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치매를 대비하고 인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영국은 치매 서비스 개발 센터를 두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가상 홈케어 등 집에 적용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서비스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주거 환경 변화를 통해서 어르신 치매의 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국내 최초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늘어나는 치매 환자 수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포된 이 주거 환경 가이드북 책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가이드북에 담긴 아이디어들은 실제 혼자 사시는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가정과 치매 부부 가정에 적용해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상자들의 인지 건강 변화를 6개월에 걸친 분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것인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간결한 설명과 그림, 적용 전후 사진 비교 등 사례를 위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또 책의 내용으로는 기본 원칙, 공간별 개선 사항, 체크리스트, 실제 시범 가구의 사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실제 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기대가 더 되는데요. 사연 주신 시민은 오프라인으로 가이드북을 구매하길 원하시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의 25개 구청과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관심이 있는 시민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 광역 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시민청 서울책방과 연계 판매처로 등록된 일반 서점 16곳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예. 한국치매케어학회와 노인연구정보센터에서 제작을 후원해 주셔서 관련 공공기관, 협회, 학회 등을 통해서도 2,000부를 확대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뭐 미리 책을 구매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 외에도 지금 내용을 듣고 주거 환경만 바꿔서 치매 예방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분들 계실 텐데 네.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먼저 미리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내 조명을 밝게 하고 조명 스위치와 전기 콘센트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벽지와 색채 대비를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수납장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기 쉽게 글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한 스티커 등을 붙이실 수 있는데요. 스티커는 가이드북 뒤에 부록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화장실 거울을 블라인드로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쇠, 안경, 돈,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은 항상 같은 장소에 두시는 것이 좋고요. 추억이 담긴 친숙한 물건이나 액자 등을 놓아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예. 가스레인지는 잠금 장치를 해두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면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는 게 더욱 안전하고요. 이처럼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에 체감이 되는 디자인 정책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실제로 치매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그 가족이 결국은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경우들을 보아왔습니다. 이에 치매 증상이 발견되어도 그분의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활용해서 좀 더 익숙한 지역사회와 가정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개발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 제작된 가이드북이 치매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의 강효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